사용하기 전에 물 살짝 빼주시고요. 실제 서브로 살짝 계량된 커피 올려놓고요. 준비되어 있는 프리셋을 찾아서 시작 버튼만 눌러놓으면 됩니다. 목표 설정량을 500g을 세팅을 해놓으면 얘는 이 바닥에 있는 이 저울이에요. 무게를 서버에 떨어지는 커피에게 무게를 직접 측정을 해서 그 목표량이 다 추출이 되면 추출이 종료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그 설정을 할 수 있겠네요. 뭐 300g이든 400g이든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점드립 원액 추출하는 방법부터 해서 보통 얘가 최고 추출량이 600ml까지 그 추출 설정이 가능합니다. 600ml까지 해서 그 세팅을 쓰시면 되고 원하는 양 뭐 얼마든지 간에 세팅을 쓸 수 있어요. 그리고 추출 횟수라든가 뜸 들이는 시간, 그 다음에 뭐 초당 물 떨어지는 속도라든가 온도 다 세팅이 가능합니다.